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지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지.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하고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주인을 위한 감사와 은혜와 존경과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의로 내 힘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다음 주소는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영원한 영혼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의 미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쁜 계산은 나쁘지만 좋은 계산은 좋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꾀를 지는데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뭘 계산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재능, 달란트를 내가 백성을 위로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아이를 위한 이유식처럼 부모님을 위한 맞춤식 곧 없을까? 효도쿡입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영양만 골라 맛있고 건강하게 꼭꼭 담아드립니다. 시니어 전문 도시락 배달 서비스 효도쿡. 검색창에 효도쿡 가맹점 모집 중. 두 시간이나도 가야 해? 1초도 지루하기 싫을 땐 갤럭시 G폴드.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빈나대학교 유학생 용용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센터 1년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학생 센터를 소개.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 프로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노력하시는 미디어 선교 사역자들을 축복하여